우리 현수 배우의 신원 진술서도 궁금합니다. 진술 같은 거를 제가 꼼꼼히 다 적어서 제 조사 담당이고요. 오. 좀 똑똑한 브레인. 네. 제가 맡은 서우정이라는 인물은요.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명문대생이고요. 이제 경찰의 꿈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집을 뛰쳐나와서 이제 경찰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어쩌다 보니 돼서 이제 운이 좋게 영안팀에 합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제가 요즘 쓰는 이제 말투나 언어, 단어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요. 또 일단 외형적인 모습에서 거의 2대 8, 3대 7 가르마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가르마도 이렇게 처음 해봤고요. 수첩하고 그 만년필을 제가 항상 들고 다녀요. 내가 본 서용사는 굉장히 말이 없어. 그리고 그 말 나오면은 굉장히 올바른 얘기만 해.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이군요. 정확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 잘한 거는 노트는 거. 네네. 뭐 얘기하면 꼭 받아 적어. 네네. 기억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상대를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은 잘 지적을 했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성 배우님은 어떻게 또 적어보셨어요? 저는 또 이제 경환 선배님이 등치도 있으시고 힘도 세시니까 호랑이 선생님 팔만이라도 어떻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붉은 팔뚝이라고 적었고요. 이제 저희 일곱팔에서 거의 운전 담당이거든요. 네. 네. 타면 운전해줘요. 아 진짜. 거의 제가 기사처럼 이제 운전하고 다니고. 알아서 운전석에 앉는 분들 있거든요. 네. 네. 제가 거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경환이는 상당히 정직한 우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내버려 두지 네. 그 문제는 안 됩니다. 내가 몸을 뭐 희생하더라도 이것은 잡아야 됩니다. 네. 이런 강인한 딴 나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 근데 그런 그 의지관철이 참 중요한 역할이야.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야. 불도저 같은. 진짜. 불도저 같은. 기운도 있고 네네. 이러니까 덩치도 엄청 크시고 그렇죠. 여보 그럼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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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저 운동장으로 맞아요. 나가서 조회도 옆에 꿇어 앉아. 우리 박영환 형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이름 박영환. 네. 별명은 소 검거율 1위에 자랑하는 네. 그리고 휴머니스트이자 굉장히 정의롭고 이 화가 굉장히 안에 잔뜩 있는데 범인을 잡고 싶은데 그 잡지 못했을 때 그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또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 맞네요. 있는데 최불원 선생님의 이 또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그 캐릭터를 소화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